지금 LG 전자는요, 제가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면은 네. 살때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1월 22일 날 19만 3천원 찍고 쭉 횡보를 하다가 쭉 내렸어요. 쭉 내렸어요. 대단히 마음이 불편하게 LG전자 왜 그래 빠져요? 언제 올라가요? 해도 각 부장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제가 그거 알면은 빌딩 짓고 앉아 있지. 여러분들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건 뭐냐면은 때를 기다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시를 해드린 것처럼 과매도 국면인데요. 그죠? 과매도 국면인데요. 해서 주가를 빠졌어요. 그죠? 빠졌다가 과매도 국면에서 잠깐 올라오는 건 좋은데 모멘텀이 없어. 근데 오늘 딱 아침에 딱 모멘텀 주어졌잖아요. 그 모멘텀이 뭡니까? 시장의 관심을 쫙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과 이슈가 나옴으로 인해서 LG전자가 힘을 받았어. 밑에 보이소? 밑에 보이소? 거래량 쫙 늘었죠? 평상시에 몇 배입니까? 한 배, 두 배, 세 배. 쫙 늘었잖아요.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 가요라고 불딱 지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아씨, 가긴 가는 거야? 진짜 요번에 또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실적 좀 보입시다.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실적 한번 보입시다. 자, 4분기 실적 봅시다. 자, 보이시죠? 자,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만 보세요. 2021년 12월 달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율, 컨센서스 증가율, 이거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증가율을 제공되는 거니까 보는 거예요.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58%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46%. 오, 대단하다. 그럼 내년 1분기 어때요? 와, 전분기 대비해서 68%. 순이익은 무려 80%가 되네. 최근에 연간 실적 전망치도 3개월 평균보다 1개월 평균이 1.6출이나 더 많아요. 아이고, 이제 실적도 개선되려는 것 같다. 그럼 리포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리포트 좋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옆에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 상향치도 올라가잖아요. 연간 순이익 상향비율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컨센서스 제공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아,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최소한 빠질 요인은 없겠네. 실적이 좋다 하니까. 그러면 수급 빠지, 수급. 지금 살때 됐나? 아하, 합산 개념으로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은 11월 12일 날 사가지고, 자, 30만 주 사고 쭉 30만 주, 40만 주, 50만 주, 55만 주 샀네. 오늘 11만 주 팔았네. 그 정도의 합산 개념을 보면 괜찮죠? 오늘 근데 팔았는데 기관이 60만 주 사줬네. 웬일이고? 개인들은 올랐습니다. 아이고, 나 지쳐요. 다 팔아버렸습니다. 딱 됐네. 갈때 됐네. 이래 되는 거죠. 물론,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지금이, 기존에 물리던 분들은 추가로 사야 되는 포인트.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위에서 사가지고 20%, 30%, 40% 물릴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제 추가해서 사느냐?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딱 사주고, 또 가다가 또 내리잖아요? 또탁 반등할 때 한번 딱 사주고. 그때 산 거예요. 지금 바로 그때예요. 내일 떨어질 값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격증 전략 마지막 봐야지. 꼼꼼하게 봐줘야지. 이것도 이렇게 못 맞추면 또 뭐라 갈 거니까. 봅시다. 자, 33만 3,500원이에요. 공매도 추진가가 12만 5천원이네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그 외국인의 있던, 평균 매수가가 또 기관들 평균 매수가가 12만 뭐 3천원 넘어가면 돼요. 12만 3천원보다 위에 있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현재가 아닙니까? 13만 3,500원 아닙니까? 공매도 추진가 얼마예요? 12만 5천원 아닙니까? 13만 3,500원이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밑으로 가요? 위로 가요?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 사주면 되죠. 너무 쉽죠, 그죠? 사주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빠지잖아요. 유유하면서 기다렸다가 또탁 올라올 때또 사주면 돼요. LG전자 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LG 애플카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면은 사실 LG 마그나 관련된 종목 LG전자 올라가야 돼요. LG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거 이외에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LG전자 마그나 이슈 관련해서 다 올라간다면은 신성 델타 테크는 올라가야지. 왜안 올라가노? 보이소? 안 올라가잖아요. 3,48%밖에 안 올랐잖아요. 수급도 별로 안 들어오고, 수급 들어왔나? 한번 봅시다. 자. 예. 외국인들 3,800주 팔고, 기관이 1,400주 샀네. 개인만 샀네. 개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LG전자 안 사고, 신성 델타테크 산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 애플카 이슈는 모멘텀을 제공하는 거고 결국은 저평가 매력과 실적이 중요한 거구나. LG전자가 많이 빠졌고 4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모멘텀을 딱 잡은 거구나. 그래서 LG전자 쪽으로 쫙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 더 강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애플카 이슈 때문에 LG전자하고 다 오른 게 아니에요. 그거 조금 효과는 지켜보셔야 돼. 자, 그러면은 자 관련해서 또 뭐 봐야 돼요? 막으나 봤지만 자율주행차를 보셔야 되겠죠. 자, 자율주행차 하면은 뭐 봐야 됩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나? 텔레칩스, 칩스 엔미디어, 해상 DS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칩스 엔미디어 보겠습니다. 네. 칩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예. 너무 열을 냈나? 네. 칩스 엔미디어. 1.6% 좋네요. 오늘 한 14%까지 올라갔어. 흐름 너무 좋다. 그죠? 빨간 거 느낌만 잡아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 한번 볼게요. 캠트로닉스. 아, 바닥 옆으로 기다가 오늘 6.3% 돌았네. 아, 너무 좋네요. 느낌 잘 안 오시죠?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아, 이제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좀 갈란가? 아, 거래량이 좀 약해. 아쉽지만은 수급은 어떤가요? 보겠습니다. 어허, 외국인이 4만 천주 이상 사주고, 기관이 16,000주 사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셨네요. 57,000주.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좋네, 그죠? 아,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지금 뭐 실적 데이터는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리포팅을 참고해서 봤을 때는 캠트로닉스의 향후 추가 상승은 4분기, 3분기 컨센서스는요, 막 그런 대로 잘 맞춰 나왔다. 상해 나왔다. 4분기 매출 증가한다. 2022년, 2023년 캐파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캐파가 증가한다? 아, 좋아진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 끊기게 대응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분명한 것은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LG전자 올랐다. 따라서 이제 LG전자는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캠트로닉스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